네 프로젝트는 순조롭니? 아, 며칠 전까지만 해도 중단되는 줄 알고 괜히 놀랐어요. 다음 달이면 실릴 거예요. 어떻게 해결한 거야? 네 프로젝트 지도 교수님 중에 아자르가 있어서 휘말릴 줄 알았는데. 새로운 현자 대행님이 프로젝트를 다시 심사하고 허가를 내려주셨죠. 현자 대행? 그런 직위가 있었나? 새로운 현자를 뽑는 중인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와서 그 사람이 임시 대행이 된 거래요. 그래도 그 사람 덕분에 연구를 지킬 수 있었죠. 논문이 게재되면 장기휴가 내고 푹 쉬어야겠어요. 몬드로 여행 가볼까 생각 중이에요. 다들 머리가 어떻게 된 건가? 알하이탐을 현자 대행이 앉히다니. 고정하세요 교수님. 저도 납득할 수 없어요. 경력으로 따지면 교수님이 되셔야 하는데 어떻게 그 애송이가. 어리석긴. 내가 질투를 하는 줄 아느냐. 난 왜 하필 알하이탐인지 이해가 안 돼서 화내는 것이다. 그 녀석은 내 강의를 수강했으면서 얼굴조차 거의 비추지 않았다. 물어보면 말 됐구나 하면서 내 강의를 들을 바에는 자습하는 게 낫다고 했지. 그 건방진 녀석이 현자 대행이 됐다니. 아카데미아의 망조가 들었구나. 진정하세요 교수님. 제가 물 좀 떠올게요. 쉿. 한 가지 비밀을 알려줄게. 새로운 현자 대행이 우리 지론파 선배래. 진짜? 누군데? 알하이탐이라고 본 적은 없는데 요즘 소문이 자자해. 소문이 어디까지가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야. 그것보다 최근 인론파에서 잘나가는 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다음 현자일 가능성이 높대. 혹시 그분 강의를 알고 있어? 먼저 가서 인사나 해볼까? 알하이탐이 현자 대행이 된 일이 널리 퍼졌네. 근데 알하이탐을 모르는 사람도 있구나. 유명하진 않았나 봐. 그에 대한 평가도 호불호가 꽤 갈리는걸? 특히 그 노인은 불만이 많은 것 같아. 너 왜 그래? 어디 아파? 분기관. 분기관? 난 일리아스야. 풍기관을 만나야 할 중요한 일이 있어. 그런 상태로 무리하지 않는 게 좋을 텐데. 우리가 대신 풍기관에게 전해줄까? 아니, 반드시 직접 만나야 해. 풍기관만 믿을 수 있으니까. 나 좀 부축해 줄래? 아주 중요한 일이라서 절대 착오가 생기면 안 돼. 그렇게까지 말한다면야. 알았어, 우리가 데려다 줄게. 풍기관을 찾아주기로 했지만 우리가 아는 풍기관도 별로 없는데. 참! 사이노가 복귀했을 테니까 사이노에게 물어보자. 안녕?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사이노는 아카데미아에 있어? 너희들 왠지 나디근데 혹시 사이노님의 친구니? 사이노님은 밖에서 임무 수행 중이셔.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 내가 대신 사이노님에게 전달해 줄 테니까. 입구에서 이 녀석을 발견했는데 풍기관을 만나겠다고 난리를 피우더라고. 뭔가 중요한 일이 있는 것 같아. 그래? 괜찮다면 나랑 먼저 얘기할까? 시라즈. 시라즈? 들어본 이름인데. 그 인론파 학자 시라즈를 말하는 거 맞지? 인론파 학자? 인론파에서 한창 잘 나가는 학자로 과감한 천재라고 들었어. 인론파 대표로 다음 현자가 된다는 말도 있지. 아무튼 계속 말해봐. 시라즈가 뭘 했는데? 시라즈는 위험한 실험을 하고 있어. 나는 그를 고발하러 온 거야. 그는 날 산굴로 납치했고 그곳은 무서운 실험 동으로 가득했지.
난 죽도록 도망쳤어. 자칫했으면 그한테 잡혔을 거야. 긴장 풀고 천천히 말해봐. 시라즈가 무슨 실험을 했지? 그 산골은 또 어디 있고? 기억이 안 나.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을 잊었다고? 시라즈가 다가오자 내 머리는 이상해지기 시작했어. 마치 악몽을 꾼 것처럼 많은 걸 잊어버렸지. 하지만 거기는 위험하니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건 기억나. 맞다. 녀석들이 술집에서 거래할 거라고 들었어. 서둘러야 해. 네 주장만으로는. 알았어. 동료에게 시라즈를 조사하라고 할게. 하지만 그 전에 풍기관의 거짓말 탐지 조사를 받아줬으면 해. 지금 날 의심하는 거야? 절차일 뿐이니까 오해하지 마. 너희는 여기서 잠깐 기다려줘. 우리 금방 돌아올게. 어? 아라이탐! 네가 여긴 어쩐 일이야? 내가 설명할게. 방금 일리아스가 거짓말 탐지를 통과했어. 즉 진술의 신뢰성이 있다는 뜻이니 우리는 그가 제공한 단서에 따라 조사하기로 했지. 그래서 절차대로 아라이탐님께 보고드렸는데 아라이탐님은 사이노님께 편지를 남기고 함께 조사하자고 하셨어. 아라이탐이 풍기관이랑 같이 움직이다니 이상하네.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거야? 단순한 호기심이니까 신경 쓸 거 없어. 그래? 너한테도 그런 여유가 있구나. 우리도 같이 가볼까? 아라이탐님이 조사에 참여하신 것만으로도 규정 위반인데. 알았어. 일리아스는 너희가 데리고 온 거니까 동행을 허락할게. 대신 모든 계획을 비밀로 해야 해. 걱정 마. 우린 입이 무겁다고. 그럼 먼저 지금까지 얻은 단서를 말해줄게. 시라즈는 한 묘론 파학자와 술집에서 거래할 거래. 이건 일리아스가 도망칠 때 우연히 들은 얼마 없는 뚜렷한 기억이야. 참고로 시라즈는 현재 아카데미아에 없어. 한 달 전에 장기 출장 연구를 신청했지. 일리아스가 말한 거래 시간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 우리는 즉시 술집으로 가서 수상한 사람을 수색하기로 했어. 그렇게 된 거야. 우리는 출발할 거니까 너희는 알아서 해. 우리도 같이 간다고 했잖아. 도착했습니다, 아라이탐님. 이제 어떻게 할까요? 아라이탐님? 넌 최근에 공문서를 하나도 안 본 모양이군. 이반된 풍기관의 조사에는 현자조차도 관여할 수 없다고 새로운 규칙이 명확하게 적혀 있을 텐데 너희 상사가 여기 있었다면 나에게 묻기는커녕 간섭하지 말라고 경고했을 거야. 옳은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기다려주십시오. 즉시 주변 구역을 봉쇄하고 수색하겠습니다. 일리아스, 넌 여기 남아있어. 그리고 아라이탐님, 증인 보호를 부탁드립니다. 그래, 그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면 더 좋겠군. 넌 여전하구나. 아루마을에서도 시도 때도 없이 사람을 무시했지. 수준 떨어지는 질문에 대답해봤자 질문자의 발음만 나빠져. 그리고 난 내 태도를 확인시켜줘야 했어. 아라브도 왜 내가 따라왔는지 궁금해할 거야. 하지만 아라브는 문제를 더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지. 예를 들면 현자 대행이 풍기관 권력에 손을 뻗치려 한다라든가. 아라브의 질문은 날 떠본 거야. 풍기관은 쭉 현자의 영향을 받아왔으니 윗사람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 그래서 난 풍기관의 일에 관여하지 않을 거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어. 복잡해.
맞아. 그래서 난 대행 직위를 거절한 거야. 높은 직위는 모든 걸 복잡하게 만드니까. 실례지만 아라이탐님,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우리 전에 만난 적 있나요? 아니, 난 너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어. 그렇겠죠. 아라이탐님이 저 같은 사람과 접점이 있을 리가 없죠. 알면서 왜 물어보는 거지? 당신을 처음 봤을 때 왠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 착각인가? 아니면... 아라이탐님, 용의자를 잡았습니다. 실하지 말인가? 아니요. 그와 거래한 나란드라라고 하는 묘론파 학자입니다. 알하이탐님? 잠깐만요. 누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제가 실험실 기계 부품을 빼돌려서 판매한 건 맞지만 이게 현자 대행님께서 직접 관여할 정도의 사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앞서서 설마 제가 큰 사건에 휘말린 건가요? 저는 모라에 혹했을 뿐이에요. 제발 좀 봐주세요. 몇 가지 질문하고 싶은데. 얼마든지 하십시오. 시라즈를 알고 있어? 들어봤어요. 구매자 이름이거든요. 술집에서 거래하자고 약속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왔죠. 거래 내용은? 시라즈의 실험에는 많은 에너지와 회로 부품이 필요한 것 같던데 그게 마침 우리 프로젝트에만 있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멀쩡한 부품을 폐기하는 척하면서 빼돌리면 고가에 사드리겠다고 했어요. 오늘 술집에서 거래하기로 했는데 그가 아니라 당신들을 만나게 될 줄은 몰랐죠. 시라즈는 일리아스가 정보를 흘린 걸 눈치채고 오지 않은 게 아닐까요? 어쨌든 단서는 여기서 끊긴 것 같습니다. 다행히 시라즈가 뭘 꾸미고 있든지 이 에너지와 회로 부품이 없으면 계획이 늦춰질 겁니다. 조사에 여유가 생긴 것 같네요. 더 궁금하신 것 있으십니까? 없어. 나란드라는 너희에게 맡기지. 그리고 일리아스를 한동안 빌리고 싶어. 아, 얼마든지 데리고 가십시오. 철저한 거짓말 탐지 결과 일리아스는 확실히 많은 기억을 잃어버렸죠. 저희는 그를 통해 추가 단서를 얻을 생각을 접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데리고 가시려는 이유를 여쭤봐도 되는지요? 전에 기억상실 관련 논문을 봐서 기억을 회복시켜보려고. 그렇군요. 그럼 저희는 먼저 아카데미아로 돌아가겠습니다. 일리아스를 부탁드립니다. 날 따라와. 결국 시라즈는 오지 않았고 나란드라에게도 단서는 없었네. 사건이 미궁 속으로 빠졌어. 그런데 아라이탐, 정말 끝까지 관여할 생각이야? 왜 이렇게까지 관심을 갖는 거야? 넌 그 이유를 눈치챈 줄 알았는데. 어? 모르겠는데. 넌 알겠어? 그래, 동기생이었지. 아하! 그래서 아라부가 보고할 때 따라가겠다고 한 거였구나. 네가 관심을 가진 건 사건이 아니라 지인인 용의자였어, 맞지? 네가 정답을 맞히리라 기대도 안 했지만 그 말은 사실과 거리가 멀군. 일단은 이렇게 이해하면 될 거야. 나랑 시라즈는 동기고 난 서기관이 되었지만 그는 계속 학술에 매진했지. 시라즈는 1년 전에 한 프로젝트를 신청했어. 당시에 대연자가 내 의견을 물어봤었고 난 부정했지. 결과적으로 6대 원죄 중 하나인 인류의 진화에 관여하는 것을 건드렸으니까. 인류의 진화에 관여하는 것부터 신비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그것에 집착하는 것까지 6대 원죄는 이 세상 모든 죄의 시작이야. 현자들은 이를 기반으로 교칙을 제정하지. 시라즈의 연구는 너무 순진했고 원죄도 저촉했으니 대현자는 각종 의견을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그의 신청을 기각했어. 그럼 시라즈가 에너지랑 회로 부품을 구매한 건? 허가받지 않은 실험을 멋대로 진행하고 있는 거겠지. 듣기만 해도 수상해. 역시 막는 게 좋겠어. 일리아스, 좀 더 생각해봐. 뭔가 떠오를지도 모르잖아. 미안,
여러 번 시도해봤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에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릿해. 사람은 강렬한 자극을 받으면 자기 방어를 위해 무의식적으로 일부 기억을 삭제할 수도 있어. 하지만 그 기억은 사라진 게 아니라 잠시 봉인된 것뿐이니까 적당한 자극을 주면 회복될 수도 있지. 신경 쓰이는 일을 떠올려봐. 굳이 사건이랑 연관이 있을 필요는 없어. 너무 많은 것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잡혀서 실험체가 된 것은 물론이고, 제가 어떤 사람이고 뭘 했는지조차 드문드문 기억나서 전혀 떠올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두 가지 꼭 해야 할 일은 희미하게 기억나요. 말해봐. 첫 번째는 아카데미아에서 받은 급여를 간다르바 성곽에 있는 동생에게 보내기예요.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동생에게 달마다 생활비에 보태쓰라고 모라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는? 두 번째 이름 뭐야? 모르겠어. 미안. 내가 너무 많은 걸 잊어버렸네. 예상대로군. 지금까지 시라지와 산꾸를 목격한 건 너밖에 없으니까 기억을 찾을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게. 기억 상실은 정말 고통스럽겠지. 괜찮아. 우리가 기억을 되찾을 수 있게 도와줄게. 고마워요. 고통뿐만 아니라 이루 말할 수 없는 느낌이 들어요. 너무 많은 기억을 잃어버려서 자의식이 흐릿해졌고 머리도 울려서 곧 쓰러질 것만 같은데. 메스꺼운 느낌 속에서도 어쩐지 해방된 기분이 들어요. 어쨌든 여러분 덕분에 정신이 조금 맑아졌어요. 전 아카데미아의 연구 준비차라는 곳에서 부업을 했고 매달 급여도 거기서 받았죠. 알겠어. 그럼 우선 그쪽 책임자를 찾으러 가자. 알하이타님, 최근 연구 지출표를 사무실로 보내드렸는데 확인하셨습니까?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확인했어. 요즘 연구 지출이 전보다 많이 줄었더군. 네, 연구를 신청하는 학자들이 줄었거든요. 말하자면 복잡한데, 그나저나 오늘은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일리아스라고 네가 아는 사람일 거야. 그는 여기서 일한 급여를 받으러 왔어. 아, 물론이죠. 근데 일리아스, 요 며칠 동안 어딜 갔다 온 거야? 한창 바빴는데 말도 없이 사라지는 바람에 다른 학자들이 네 업무를 대신해야 했다고? 예기치 못한 사정이 좀 있어서. 폐를 끼쳐서 죄송해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네 일은 다른 학자 거의 다 했지만 딱 한 가지 일이 남았지. 찬드라라고 기억나? 전에 출장 연구를 신청했는데 네 담당이었잖아. 그런데 며칠 전에 신청서를 철회하고 출장 연구 계획을 취소했어.
출장 연구 신청을 철회한 사람이 이번 달에만 벌써 12번째야. 가서 왜 그랬는지 좀 물어봐 줬으면 해. 찬드라는 커피를 마시고 있을 테니까 커피숍에서 찾을 수 있을 거야. 알겠습니다. 그런데 급여는... 돌아오면 넉넉하게 줄게. 물론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얄짤 없어. 말도 없이 사라지면 다른 동료들이 곤란하잖아. 이러면 될까요, 알하이탐님? 난 상관없으니 그렇게 하지. 요즘 아카데미아의 분위기가 이상해. 연구에 열중하는 사람이 갑자기 절반으로 줄었어.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좋을 게 없는데. 나도 일리아스? 오랜만이네. 무슨 일이야? 출장 연구 신청을 취소했다길래 이유를 물어보러 왔어. 아, 그건 사실 특별한 이유는 없고 별로 가고 싶지 않아서 그랬어. 취소한 사람이 나뿐만이 아니겠지. 요즘 다들 연구할 기분이 아니잖아. 안 그래? 연구할 기분이 아니다. 맞아. 근데 넌 누구야? 좀 낯익은데? 난 신경 쓰지 말고 계속 말해봐. 얼마 전에 현자가 실각했잖아. 그들이 주도하던 실험 프로젝트도 중단되고 관련 학자도 심사받고 있어. 이렇게 복잡한 시기에 위험을 무릅쓰고 새로운 연구를 할 사람이 있겠어? 일단 적당히 시간을 보내면서 상황이 명확해지길 기다릴 거야. 네가 말한 명확은 새로운 현자의 취향 말인가? 말이 정말 가차없네. 근데 연구할 기분이 아닌 건 그뿐만이 아니야. 무슨 이유가 있는데? 허공장치가 멈췄잖아. 너희도 알겠지만 연구에는 다양한 지식이 필요해. 기존에는 뭐든지 신청만 하면 허공이 우리에게 응답했거든. 힘들게 연구할 필요 없이 각종 실험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어서 아주 편리했어. 그렇군. 너도 알겠지? 그렇게 편한 걸 써왔는데 이제 누가 힘들게 자료를 찾으려고 하겠어? 지금 새로운 프로젝트와 연구를 하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야. 대부분 사람들은 유명한 학자의 프로젝트에 합류하려고 기다리고 있지. 논문 저자 순번에서 조금 밀리겠지만 번거롭지도 않고 복잡한 생각을 할 필요도 없이 자기가 받은 임무만 완수하면 되니까. 왜 그래? 머리가 아파. 시라즈가 다가오면서 했던 말이 기억났어. 넌 시라즈 36호가 되어 내가 주도하는 의식 속에서 정해진 모듈만 생각하게 될 거야. 마치 벌집 속의 일벌처럼. 그게 무슨 소리야? 시라즈가 연구하던 내용이겠지. 그가 당시 제출했던 프로젝트, 집단 의식과 진화의 길과 똑같군.
시라제는 세 가지만 실현하면 집단의식을 구축해 인류 진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어. 우선 참가자를 능력에 따라 내림차 순으로 번호를 매기고 1호를 메인의식으로 설정한 다음 메인의식이 사건을 여러 개의 모듈로 나눠서 중요도에 따라 알맞은 번호에게 분배하고 마지막으로 빠른 정보 공유를 위해 되도록 기억과 감정을 공유해야 한다고 했지. 그렇게 하려는 이유가 뭐야? 여러 개의 뇌를 연결해서 일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거야. 즉, 모두의 의식을 한데 모아서 개체이자 집단인 새로운 존재를 만들려는 것이지. 시라즈는 집단의식이 인류를 능가하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야. 사람들을 하나로 합친 것 같아서 무서워. 아라이탐님이 말한 것처럼 시라즈는 모든 참가자에게 번호를 매겼어. 뒷번호는 집단 일원들의 의식주 같은 쉬운 문제만 생각하고 앞번호는 미래의 발전 계획 같은 복잡한 문제를 생각하지. 시라즈는 날 36호라고 불렀는데 아마 중아이 같아. 그리고 시라즈는 모든 벌집 작업이 곧 끝날 거라고 했어. 이럴 수가. 완성되기 전에 서둘러 막아야 해. 노력해볼게. 다만 방금 떠올린 게 이것뿐이고 산골의 위치는 기억나지 않아. 미안해. 천천히 생각해. 언젠가는 생각날 거야. 다만 사소한 부분이 좀 이상한걸. 뭐가 이상하시죠? 네가 고작 36호라니. 네 재능이라면 훨씬 앞번호를 받을 수 있을 텐데. 시라즈가 번호를 매기는 근거가 뭔지 모르겠군. 어쨌든 볼일이 끝났으면 가자. 잠깐만! 방금 시라즈를 언급하는 걸 들었는데 혹시 시라즈를 찾고 있니? 응? 무슨 단서라도 있어? 요즘 시라즈가 유명하잖아. 이름난 학자들의 인정을 받아서 다음 현자로 유력하다고 들었지. 시라즈 연구팀에 들어가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평범한 나에겐 기회가 없었지만 시라즈의 제안을 거절한 자나키라는 학자를 알고 있어. 관심 있으면 자나키에게 물어보는 게 어때? 평소처럼 화원 정자에서 책을 읽고 있을 거야. 응? 또 무슨 일 있어? 자나키야? 시라즈에 관한 일을 물어보러 왔어. 응? 일리아스? 날 알아? 미안하지만 너에 관한 기억이 없어. 지금 날 모르는 척하는 거야? 아니, 기억상실증에 걸려서 기억나지 않는 거야. 오호라, 과거를 잊어버렸으니까 널 용서해야 한다는 거야? 아니면 현자 대행을 뒷배삼아 날 청산하시겠다? 모난 두 사람이 함께하다니 정말 최악이군. 그만,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원한이 있는 것 같은데 난 너희 일에는 관심 없어. 시라지가 자신의 프로젝트에 들어오라고 제안했다는 게 사실이야? 그렇다면 어쩌려고? 시라지가 제안하긴 했어. 나도 시라지의 프로젝트에 흥미가 있었지. 집단의식에 관한 프로젝트였나? 아무튼 내가 45호 참가자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숫자가 너무 낮아서 거절했어. 누가 깔개를 하겠어? 난 절대 안 갈 거야. 일리아스는 36호, 자나키는 45호라니. 시라즈는 대체 몇 명을 목표로 한 거야? 시라즈가 번호를 매기는 기준이 뭔지 알려줬어? 알려줬지. 옛날에 현자들이 허공으로 우리 머릿속 지식에너지를 추출했잖아? 그때 남긴 문서가 있는데 허공이 사람마다 추출한 지식의 에너지 양에 대해 기록되어 있어. 어떻게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시라즈는 그 문서를 기반으로 참가자에게 번호를 매겼대. 그렇군. 그 데이터로 뇌의 연산 능력을 측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일단 데이터의 진위는 둘째치고 지식에너지로 사람을 평가하는 건 의미 없어. 지식에너지는 능력의 일부에 불과해. 사람은 아주 복잡해서 한 가지 기준만으로 평가할 수 없지. 거봐, 내가 고작 45호일 리가 없잖아. 그거 말고 시라즈에 대해 더 아는 건 없어? 없어. 시라즈가 날 찾아왔고 내가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끝이야. 볼 일 남았어? 없으면 갈게. 저 자식이 없어야 속 편하니까. 잠깐만, 저기 궁금해서 그러는데 내가 과거에 대체 무슨 일을 한 거야? 진짜 잊은 거야? 진짜야! 내가 증명할 수 있어! 풍기관이 일리아스는 많은 걸 잊어버렸대! 그래, 차라리 잊은 게 낫겠네. 떠올리기만 하면 화가 나서 설명해주고 싶지 않아. 넌 많은 사람들에게 폐를 끼쳤고 그중 하나가 나라는 것만 알면 돼. 더 말할 것도 없으니 난 갈게. 가버렸어. 널 진짜 싫어하는 것 같은데. 정말 아무것도 기억 안 나? 근데 저런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무겁네. 왠지 정말로 나쁜 일을 한 것 같아. 정말 기억났으면 좋겠어? 네? 넌 시라즈를 고발한 증인이지만 기억상실 상태야. 네가 떠올리기 싫다면 다른 사람이 그걸 강요할 수 없으니까 노력하는 척하다 못하겠다고 하면 돼.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전에 기억을 잃은 후 왠지 모르게 해방된 느낌이 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자꾸 이래서는 안 된다는 느낌이 들어요. 기억을 되찾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죠? 네 문서를 찾아볼게. 네가 정말로 많은 사람에게 폐를 끼쳤다면 문서에 기록되어 있겠지. 알아봐 줄까? 부탁해요. 그래, 그럼 우선 지혜궁으로 돌아가자. 시간이 조금 지체됐지만 너도 급여를 받으러 가야지. 일단 흩어지자. 넌 급여를 받으러 가고 너희는 나랑 자료 문서를 찾으러 가는 거야. 일을 마치면 여기서 합류해 간다르바 성곽으로 가자. 알겠어요. 고마워요. 긴장해도 소용없으니까 긴장 풀어. 네, 준비됐어요. 제가 무슨 일을 했든 받아들일게요. 그리고 시라즈에 관한 일도 떠올려서 모든 걸 끝내야겠어요.
네가 한 말을 명심하도록 해. 그럼 이따 보자. 최근 몇 년 동안 중요한 문서는 다 여기 있군. 아무것도 아니야. 일리아스의 문서를 찾았으니까 내려가서 합류하자. 제가 대체 무슨 일을 했나요? 문서에는 용기와 정의감이 있는 네가 아카데미아의 표창을 받고 영웅과도 같은 대우를 받았다고 기록돼 있어. 제가요? 그래. 넌 표절을 한 자신의 지도교수를 고발했어. 조사 결과 고발 내용은 사실이었고 네 지도교수는 처벌받았지. 이 사건은 당시 꽤 큰 이슈였고 아카데미아는 너에게 표창을 준 거야. 왜 그래? 뭐라도 생각났어? 아니,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파요. 그게 제가 한 일인가요? 하지만 어째서... 그건 시라즈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니까 일단은 머리 아파가며 떠올릴 거 없어. 죄송해요. 기뻐해야 할 일인데 몸이 본능적으로 거부하고 있어요. 강제로 떠올리면 너무 아파서 의식을 잃을 것 같아요. 그럼 천천히 해. 기억을 되찾는 건 원래 힘든 일이니까. 떠올리기 싫은 일은 특히도 그렇고. 네가 생각하기에 해야 할 일만 하면 돼. 고마워요. 왜 그렇게 확신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덕분에 좀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럼 간다르바 성곽에 있는 동생에게 급여를 주러 가야겠지? 어서 출발하자. 이 근처일 거예요. 아마 이쪽으로 가서... 일리아스? 어쩐 일이니? 아버지! 별일은 아니고 잠깐 뵈러 왔어요. 정말 아무 일도 없니? 또 그들이 널 괴롭혔니? 숨기지 말고 우리에게 말해보렴. 일리아스, 왜 그러니? 괜찮아요. 머리가 조금 아파서 그래요. 휴식이 부족했나 봐요. 내가 무리하지 말라고 말했잖니. 지금 네 꼴을 보렴. 아카데미아에서 지내기 힘들지? 협박 편지가 집까지 왔단다. 너도 아주 고생했겠지? 정 안 되겠다 싶으면 아카데미아를 떠나서 돌아오렴. 전 정말 괜찮아요. 조금 쉬면 괜찮아질 거예요. 일리아스는 기억 상실을 가족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것 같아.
자자. 오빠는 지금 머리가 아프니까 잔소리는 나중에 하세요. 오빠, 다른 곳에서 얘기하자. 오빠, 두통은 좀 괜찮아? 많이 나아졌어. 참, 이건 이번 달 급여야. 요즘 다들 잘 지내고 있니? 별일 없어. 다들 오빠를 걱정할 뿐이지. 오빠도 부모님이 잔소리한다고 싫어하지 마. 엄마 아빠도 그때 오빠가 옳은 일을 했다는 걸 잘 알아. 단지 오빠에 관한 부정적인 소문을 너무 많이 들었고 협박 편지까지 와서 부모님은 그저 오빠가 집단에 어울리기를 바랄 뿐이셔. 집단에 어울림. 그래, 기억 안 나? 그 사건 뒤로 오빠는... 오빠 왜 그래? 아, 그렇구나. 기억났어. 아, 괜찮아. 기억났어. 오빠, 오늘 좀 이상한 것 같아. 아무튼 오빠의 선택은 나도 이해해. 다만 나도 부모님처럼 오빠가 행복하길 바랄 뿐이야. 오빠가 영웅이 아니라도 상관없어. 그저 편안하게만 살았으면 해. 네 말 덕분에 오빠의 마음이 가벼워졌을 거야. 그래요? 그럼 다행이네요. 다들 오빠 친구들이세요? 나보단 이 둘을 친구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군. 난 아라이탐이고 이쪽은 여행자와 페이몬이야. 아, 들어본 적이 있는데. 어쨌든 오빠한테 친구가 있다니 안심이네요. 집에서 같이 식사하실래요? 마침 장을 봤거든요. 미안, 아직 처리해야 할 일이 남아서. 아쉽네. 그럼 난 먼저 갈게. 오빠도 건강 잘 챙겨. 걱정 마. 이제 걱정시키진 않을게. 기억났나? 네, 기억났어요. 방금은 정말 고마웠어요. 지금 보니 당신은 그렇게 싫은 사람은 아닌 것 같네요. 그게 고마워하는 사람이 할 소린가? 아, 죄송해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술집 입구에서 우리 전에 만난 적 있나요? 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때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고 했는데 정확히는 싫은 느낌이었어요. 싫은 느낌? 맞아요. 하지만 같이 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정말 이상하네요. 그때는 왜 그런 생각이 든 걸까요? 난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 너도 이런 장점을 보고 배우면 인간관계로 골치 아프지는 않을 거야. 저도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좋겠어요. 그건 그렇다고 치고 시라지의 산골이 어디 있는지 기억났어요. 안내할게요. 진짜야? 좋았어. 하지만 넌 꼭 해야 할 일이 두 가지 있다고 했는데 아직 하나 더 남았잖아. 남은 하나는 안 해도 되는 거야? 이래도 우선순위가 있잖아. 시라지가 집단 의식을 완성하기 전에 막아야지. 안 그러면 늦을 테니까. 그렇네. 그럼 출발하자. 여기야. 정말 은밀한 곳이네. 하지만 무서워할 거 없지. 들어가 보자. 미완성인 거 맞아? 일리아스! 여기 기억나? 일리아스는? 주변에 일리아스의 기척이 안 느껴져.
우리 여기서 일리아스를 기다릴까? 아니면 돌아가서 찾아볼까? 그럴 필요 없어. 계속 가보자. 알았어. 그럼 일단 넓은 곳으로 가서 기다려보자. 됐어, 일리아스. 넌 날 충분히 도와줬어. 정말 이해가 안 돼. 가니가 네 연구를 표절했는데 왜 아무도 진실을 밝히려고 하지 않는 거지? 그 자식은 네 논문을 도용해 프로젝트를 신청했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네가 해결하고 있잖아. 이건 다들 아는 사실이야. 그 프로젝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연관돼 있는지 알아? 가니가 표절로 인해 잘린다면 프로젝트는 끝이야.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볼 거라고. 하지만 가니는 널 대놓고 이용하고 있잖아. 그는 가장 어려운 업무를 너에게 배정해 쉬지도 못하게 하고 네 연구 결과를 마치 자신이 한 것처럼 떠벌리고 다녔어. 분명히 잘못된 건데 왜 참고만 있는 거야? 다들 나만 입 다물면 된다고 했어. 다른 사람들도 다 이래왔고 난 졸업만 할 수 있다면 충분해. 하! 정말 괜찮아. 보수도 챙겨주는 걸. 반년 동안의 밤샘 연구와 온갖 위협과 모욕을 참은 대가가 고작 2만 모라라니. 이건 널 가축으로 여기는 거나 다름없어. 됐어, 그만해. 괜찮아. 참다 보면 다 지나가게 돼 있어. 왜 그래? 설마 너 독심술까지 할 수 있는 거야? 그럴 리가 없잖아. 방금 나도 몇 가지 기억을 보았어. 아마 일리아스가 집단의식에 연결되는 과정에서 노출된 기억인 것 같아. 연결? 집단의식? 확실한 건 이곳 벌집은 오래전에 만들어졌다는 거야. 집단의식 연구는 완성되었고 이제 일리아스도 집단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반만 맞았어. 계속하다 보면 자세히 알 수 있을 거야. 누구야? 잘 받아.
어떻게 잡을 수 있다. 플리커! 일리아스가 말한 것과 달리 한참 전에 완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잘하는 일만 생각하고 집단을 위해 기여를 하면 힘들지 않아. 알하이탐, 이름만 들어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증오가 솟구쳐. 반드시 녀석을 없애야겠어. 네 명성 욕심 때문에 우리가 1년 동안 해온 노력이 물거품이 됐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봤는지 알아? 영웅이 되고 싶다는 거 알겠는데 왜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은 거야?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라주가 옥상에서 자살했는데 너희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어. 난 라주가 더 강인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 다들 고생했잖아. 조금만 더 견디지. 왜 하필 이런 시기에. 아무튼 우린 너와 더 이상 엮이기 싫어. 너의 무모함 때문에 가니가 심판을 당했고 프로젝트도 끝장났잖아. 넌 상관없겠지만 나를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은 이 프로젝트를 완성해야만 졸업할 수 있었어. 프로젝트가 중단돼서 최악의 경우 우리 모두 졸업할 수 없게 됐다고. 미안해. 사과할 필요 없어. 사과받을 생각도 없으니까. 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그만 멍 때려. 또 뭘 본 거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그를 직접 만나서 물어보자. 열쇠 두 개를 다 챙기는 게 좋겠지? 이상하군. 자네를 받아주는 연구팀이 없는 건가, 일리아스? 졸업하려면 다른 학자와 공동 논문을 써야 한다네. 자네는 표절을 폭로한 영웅이지만 영웅도 예외는 있을 수 없지, 안 그런가? 다른 학자들과 사이를 개선하는 게 어떻겠나? 독불 장군은 좋지 않다네. 알겠습니다. 고민이 많아 보이네. 당신은... 소개를 깜빡했네. 난 시라즈라고 해.
시라즈, 들어봤습니다. 제게 무슨 볼일이라도 있으신가요? 세상 사람들은 집단에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을 싫어하지. 너도 그걸 뼈저리게 느꼈을 거야. 네가 간이를 신고한 뒤로 따돌림을 당했고 가족조차 너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들었어. 실은 지금 다른 사람들과 완전히 어울리는 연구를 진행 중인데 성공하면 너도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을 거야. 어때? 한번 해볼래? 이번에는 뭘 봤지? 그런 거였구나. 우리를 속인 거였어. 정말 나쁜 녀석이잖아. 아니지. 시라즈가 제일 나빠. 일리아스는 약간 나빴고. 정말 화나네. 어서 따지러 가보자. 일리아스! 왔구나. 일리아스의 신분으로 너희와 작별하려고 집단의식에 합류하는 시간을 늦췄어. 일리아스로서 너희들에게 사과할게. 간다르바 성곽에서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을 떠올렸거든. 너희를 이곳에 끌어들이는 건 말이야. 풍기관을 따돌리고 알하이탐을 벌집으로 데리고 오는 것이 바로 시라즈 36호가 받은 임무였어. 그 말은 넌 애초에 시라즈 36호였다는 거야? 하지만 풍기관이 거짓말 탐지를 했는데. 맞아. 그때는 많은 일을 잊은 상태였지. 심지어 내 신분과 임무까지도 말이야. 하지만 그건 내가 무슨 충격을 받고 잊은 것이 아니라 직접 기억을 지운 거였어. 알하이탐을 속이기는 쉬운 일이 아니라서 완벽히 속일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했거든. 남을 속이려면 자신부터 속여야지. 맞아. 벌집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했던 것도 벌집이 완성된 기억을 지웠기 때문이야. 이곳은 오래전에 완성되었고 난 36호의 신분으로 여기서 살았지. 이제 다시 36호 신분으로 돌아갈 거야. 이곳에서만 진정한 해방을 얻을 수 있거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다 했어. 이 방에 들어가는 순간 내 의식은 다시 집단에 합류할 거야. 그럼 잘 있어? 그게 바로 네 선택인가? 맞아. 우리가 아는 사람은 시라즈 36호가 아니라 일리아스야. 바깥 세상은 고통스럽겠지만 도피해선 안 돼. 아직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니, 일리아스? 시라즈야. 네가 바로 그 나쁜 녀석이구나! 나쁜 녀석이라... 정말 직설적이네. 내가 무슨 나쁜 짓이라도 저질렀나? 그건... 난 허공장치를 개조해서 참가자들의 기억과 감정을 공유할 수 있게 만들었어. 그리고 아카데미아에서 학자들을 모집해 위대한 집단 의식을 구축했지. 그 다음 참가자들에게 번호를 매기고 실험 계획을 알맞게 배정했어. 참가자들은 복잡한 생각이 필요 없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지. 이건 그들의 선택이고 난 그들의 소원을 들어줬을 뿐이야. 그건 그냥 궤변일 뿐이야. 그럼 질문 하나 하지. 여기와 바깥 세상이 뭐가 다른데? 아카데미아 학자들은 팽팽한 분위기 속에서는 위험한 연구에 매진하고 시들어가는 분위기 속에서는 빈둥대잖아? 이처럼 사람들은 집단 의식의 영향을 받아 살아가고 모난 사람들도 한 차례 마모되면 집단에 들어맞게 되지. 내 말이 맞지, 일리아스? 부정할 것 없어. 내 말은 틀리지 않았거든. 무리지어 사는 생물에게 있어 집단에 어울리려는 건 천성이야. 어울림의 끝은 바로 집단 의식이고 꿀벌은 이를 통해 강한 집단을 만들어냈지. 벌을 사람으로 대체하면 훨씬 강력한 집단이 탄생할 거야. 벌집에 온 걸 환영해, 아라이탐. 오만한 넌 옛날에 이 프로젝트를 부정했잖아. 무심코 던진 네 가벼운 한마디에 내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어. 물론 넌 신경 쓰지 않았겠지. 넌 다
타인의 고통에 관심 없으니까. 하지만 난 포기하지 않고 논문을 실제로 구현해냈어. 올 때 보니 벌집이 많이 비어있던데. 눈치챘어? 그들은 지금 어디 있게? 정답은 바로 아카데미아야. 지금 날 현자로 만들기 위한 계획을 실행하고 있지. 집단의식은 우리를 하나로 연결해서 합리적인 업무 분담과 다수 프로젝트 동시 진행 및 돌발 상황 대처를 가능케 했어. 모든 게 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넌 우리의 가장 큰 걸림돌이지. 널 제거하고 집단의식을 합법적인 연구로 만들 거야. 결국 눈덩이 효과로 모두가 내 집단의식 속에 들어오게 되겠지. 난... 아니, 집단은 모든 걸 장악하고 아카데미아를 새로운 미래로 이끌 것이야! 우리가 널 내버려 둘 것 같아? 입만 살았구나. 너희가 대체 뭘 할 수 있다는 거지? 너희는 심지어 일리아스의 선택조차 막지 못했잖아! 벌집으로 돌아가 36호! 네. 잠깐! 돌아가면 안 돼! 밖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널 걱정하고 있는데! 게다가 넌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것도 아니잖아! 우리가 네 친구인걸! 너희는 여행자라서 아카데미아에 남아있을 것도 아니잖아! 너희가 떠나고 나면 비극은 또다시 시작되겠지. 돌아가 36호! 이빨은 말만 해봤자 편안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건 네가 가장 잘 알고 있잖아! 일리아스! 대체 왜? 너희는 아라이탐처럼 오만하구나! 모든 사람들이 깨어있을 필요는 없어. 대부분 사람들은 그저 편안한 삶을 바랄 뿐이야. 내가 기억을 상실한 36호를 내보낸 건 그가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지. 결과적으로 내가 너희보다 인간을 더 잘 이해한다는 게 증명됐어. 뭐라도 좀 말해보시지, 아라이탐. 유언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줄 테니까. 1년 전에 말했잖아. 네 모델은 극도로 불안정해. 화려하게 포장해봤자 취약한 본질을 바꿀 수 없어. 내가 말한 문제점을 이해했다면 일리아스가 집단의식에 복귀하자마자 벌집에 발생한 변화를 눈치챘을 거야. 무슨 일이지? 무슨 일이야? 집단은 계획이라는 원동력이 필요해. 기계의 에너지가 필요하듯이 말이야. 넌 메인의식으로서 나에 대한 징후를 집단에 공유해 날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웠지. 하지만 방금 일리아스가 집단에 복귀했으니 그의 감정과 기억도 집단에 공유될 거야. 그 중엔 나에 대한 인지도 있지. 방금은 정말 고마웠어요. 지금 보니 당신은 그렇게 싫은 사람은 아닌 것 같네요. 정말 이상하네요. 그때는 왜 그런 생각이 든 걸까요? 그래서 상반된 두 감정이 집단 속에서 충돌을 일으키게 된 거야. 그렇구나. 잠깐, 그럼 처음부터 일리아스가 벌집으로 돌아갈 걸 알고 있었던 거야? 다 알고 있었으면서 시라즈를 속이기 위해 연기한 거였다니. 정말 아라이탐답네. 집단의식에 문제가 생겼으니 이참에... 잠깐만,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잖아. 말했잖아, 아라이탐. 넌 너무 오만하다고. 그 정도로 내 벌집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 일리아스가 돌아와서 벌집에 이상한 분위기가 생긴 건 맞지만 집단에서 이런 작은 소란은 아무런 파장도 일으킬 수 없지.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어. 이제 끝을 내야겠군. 집단의식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마! 마무리다! 갑자기 어디서 이렇게 많은 마물이 튀어나온 거지? 게다가 뭔가 이상해 보여. 마물도 우리 집단에 넣었거든. 가장 뒷번호에 속하지만 엄연한 집단의 일원이야. 지능이 낮아도 집단의 지원을 받으면 노련한 병사처럼 싸울 수 있지. 너, 그리고 너희는 끝없는 마물에 파묻혀 오만함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야! 이봐, 아라이탐! 네 방법이 더 이상 안 먹히잖아! 이제 어떻게 하지? 내가 준비한 선물은 집단에 도착했으니 곧 서프라이즈가 시작될 거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눈앞에 굴직거리를 처리하는 데만 집중해. 알았어. 어디서 나온 자신감인지는 모르겠지만 가서 시간을 최대한 끌어볼게. 잘 받아. 그렇게 싫지는 않는데. 하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야. 그를 제거해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 성가신. 봤지? 이게 바로 집단의식이라는 거야. 증오는 사라졌지만 집단은 멈추지 않아. 외부의 변수는 집단을 흔들 수 없지! 잘 받아. 녀석은 얼마 버티지 못할 거야. 생각보다 상대하기 까다롭잖아. 아카데미아 쪽에 문제가 생겼어. 풍기관이 이 몸으로 만물을 정화하리. 단지하노라. 신, 어떻게 된 거야?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은 정보가 들어오는 거지? 다들 조용히 해! 메인 의식으로 명령한다! 도망칠 곳은 없어! 전부 다 보인다고! 전력을 다할게! 순순히 반복해! 스펙트로! 마녀! 피어나는 꽃덩어리! 도망칠 곳은 없... 제법인데... 판결을 내리겠다! 왜 사전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 거야? 설마... 우리의 판단이 틀렸던 걸까? 집단의 의지는 틀릴 리 없어. 메인 의식이 잘못된 판단을 한 거야. 메인 의식이 잘못한 거라고. 시라즈는 1호라고 우리 중에 가장 똑똑한 사람이잖아. 그의 판단이 틀릴 리 없어. 정말 많은 거야. 무의미한 바람이군. 기억했어. 공연 준비 끝.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진정해. 그걸 알아보는 건 쉬운 일이잖아. 네가 고장 36호라니. 네 재능이라면 훨씬 앞번호를 받을 수 있을 텐데. 일단 데이터의 진위는 둘째치고 지식 에너지로 사람을 평가하는 건 의미 없어. 네가 일리아스에게 한 말이 모든 벌집 참가자에게 공유됐잖아! 알겠다! 그들의 개인 욕망을 유도해서
벌집을 내부에서 망가뜨리려고 했구나! 인간은 본질적으로 모난 벽돌인데 그걸로 탑을 쌓아봤자 메인제어 의식의 위신이 떨어지는 순간 붕괴가 시작될 수밖에 없지. 기계처럼 살면서 평생 도구로 이용당하는 게 정말 가치 있는 삶일까? 누군가 이런 생각을 품는 순간 욕심과 의심 그리고 두려움이 집단 의식망을 타고 퍼져나가 결국 벌집은 붕괴하게 되는 거야. 아직 안 끝났어! 내가 메인 의식이니 분명 방법이 남아있을 거야! 너무 늦었어. 개인의 욕망이 쌓이면 일벌은 여왕벌을 죽이기 마련이지. 내가 메인 의식이었으면 그렇게 꼴사납게 지지 않았을 거야. 내가 이렇게 뒷번호를 받을 리 없어! 시라즈, 이 사기꾼 녀석! 말한 거랑 전혀 다르잖아! 그 자리에서 물러나! 벌집은 기억과 감정을 공유하기 때문에 참가자들은 쉽게 합의에 도달하지. 일리아스는 다른 생각을 품었지만 결국은 집단의식의 흐름을 따라 결정을 내린 것처럼 말이야. 하지만 완벽함이란 없는 법, 벌집은 부정적인 감정이 신속하게 퍼질 수밖에 없는 구조야. 일리아스가 소란을 일으킨 게 의미가 없지는 않았어. 집단의식이 메인의식의 의구심을 품게 했으니까. 의구심은 계획이 틀어지면서 커졌고 메인의식의 영향력은 떨어졌지.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이 생겼어. 고민, 실망, 공포, 탐욕. 사람 사이에는 속마음을 공유할 수 없기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을 숨길 수 있지만 비밀이 없는 벌집에서는 부정적인 감정이 퍼지는 걸 막을 수 없지. 물론 일리아스에게 했던 말이 불씨가 된 거고. 이 모든 건 단 몇 마디로 충분했지. 말의 힘은 생각보다 강해, 시라즈. 처음부터 넌 집단의식을 무너뜨릴 생각을 하고 있었군. 일리아스가 미끼라는 것을 눈치챈 건가? 하지만 언제? 어떻게? 처음 만났을 때부터 바로 눈치챘지. 그리고 난 한 번도 널 무시한 적 없어. 난 늘 널 객관적으로 평가했거든. 넌 집단의식과 인류의 진화를 너무 순진하게 생각했지만 그래도 똑똑하고 신중한 사람이야. 그래서 네가 일리아스를 도망치게 놔두고 후속 조치조차 하지 않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지. 너한테서 그런 평가를 들을 줄이야. 날 동정해서 하는 말이라면 그럴 필요 없어. 넌 날 한 번도 동등하게 바라본 적 없단 거 잘 알아. 넌 우리와 같이 있어도 늘 더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지. 숨길 필요 없어. 그게 바로 천재의 오만함인 걸 잘 아니까! 날 동정하지 마! 그 관점은 네가 사물을 어떻게 보냐에 달렸지. 넌 나를 자신과 같은 모난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난 단지 시끄러운 환경을 벗어나고 무의미한 잡음에서 멀어져 모든 걸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싶을 뿐이야. 하지만 넌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만 집착해 승부에 목숨을 걸었지. 그러니까 오만했던 사람은 네가 아니라 나였다는 거야? 그럼 아니라고 생각해? 넌 오만하고 나약하지. 다른 사람을 평범하고 속된 존재로 여기고 나를 네 동료로 착각했어. 어찌됐든 이번에는 내가 졌어. 날 잡아서 아카데미아에 보내든 마음대로 해. 넌 심판을 받게 되겠지만 사람을 잡는 건 내가 할 일이 아니라서 말이지. 난 평범한 문관일 뿐이고 너희는 여기 있는 대풍기관이 데리고 갈 거야. 우사이노! 여긴 어쩐 일이야?
휴식을 따라왔는데 일은 마무리가 됐나 보군. 휴식? 난 사인호에게 남긴 편지에 표식을 새기고 오는 길에 같은 표식을 남겼지. 잠깐! 사인호에게 남긴 편지라면! 아! 생각났다! 네가 사인호에게 편지를 남겼다고 아라부가 그랬지? 그렇다면 처음부터 일리아스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말이잖아! 치! 우리도 속이다니 정말 너무해! 그런 소리 마. 난 한 번도 너희를 속인 적이 없으니까. 며칠 전에 눈을 맑게 해주는 안구 체조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혹시 필요한가? 정말 너란 녀석은. 맞다! 사인호! 시라즈가 아카데미아에 부하를 보냈다고 들었는데 녀석을 놓쳐서는 안 돼! 걱정 마. 풍기관이 조사를 통해 시라즈의 잔당을 대거 잡아들였으니까. 이 또한 벌집의 집단의식이 동요한 이유겠지. 모두 네 예상대로 흘러갔군, 아라이탐. 자, 내 볼일은 다 봤으니 체포는 너에게 맡길게. 그럼 이만. 이렇게 멋대로 가버리다니. 참가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도 남아서 지켜보자. 이럴 수가. 내가 이렇게 많은 계획에 참여하고 현자 대행까지 제거하려 했던 거야? 이런 일을 저지르다니. 내 머리가 어떻게 된 건가? 우리는 종범일 뿐인데 아라이탐은 풍기관을 압박해서 우릴 엄벌하겠지. 현자 대행이자 서기관인 아라이탐에게 밉보였으니 아카데미아 인생은 끝장이구나. 뒷일은 나중에 생각하자. 벌집을 떠나고 나니까 갑자기 죄책감이 들어. 벌집에서는 아무런 느낌이 없었어. 아라이탐은 유명하지도 않았고 평판도 좋지 않았으니까. 시라즈는 아라이탐을 미워하게 했고 우리는 그 감정을 거리낌 없이 받아들였지.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는 나쁜 짓을 많이 저지른 것 같아. 다 우리가 자초한 일이라고 봐야겠지. 아라이탐에게 대신 사과의 말을 전해줄 수 있을까? 좋아! 아라이탐에게 말해볼게! 하지만 너희들을 용서해줄지는 나도 몰라. 괜찮아. 용서를 빌어야 마음이 편할 것 같거든. 그가 우리를 미워한다면 달게 받아들여야지. 이제 가야 할 시간이야. 이만 출발하자. 그 사람들도 시라즈에게 속은 것이라고 봐야 하는 걸까? 나가면 아라이탐에게 물어봐야겠어. 난 더 이상 시라즈 36호로 살 수 없을 테니 일리아스라는 신분으로 계속 살아야겠구나. 실은 간다르바 성곽에서 진실을 너에게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해봤어. 하지만 그 당시에는 용기가 나지 않았지. 결국 용기를 잃어버렸지만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못했구나. 일리아스... 슬퍼하지 마. 미안한 건 나니까. 하지만 아무런 수확이 없는 건 아니야. 벌집이 무너지는 순간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었어. 내가 어울리고 싶었던 집단이 그렇게 강한 존재였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이야. 그걸 알고 나니 어째서인지 용기가 생겼어. 언젠간 나도 알하이탐처럼 다른 사람의 눈치를 신경 쓰지 않고 살 수 있을 거야. 응! 넌 반드시 해낼 수 있을 거야. 고마워. 나도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아. 이제 범인으로서 심판 받아야겠지. 혹시 이번 일은 부모님과 동생에게는 비밀로 해줄 수 있을까? 그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 그리고 아라이탐에게 대신 사과의 말을 좀 전해줘. 그럼 나중에 또 보자.
참가자들은 모두 끌고 갔어. 우리는 이곳을 폐쇄하고 자료를 회수한 다음 장치를 폐기할 거야. 혹시 몰라 붕대랑 지혈제를 조금 챙겨왔는데 어디 다친 곳은 없어? 괜찮아. 그냥 조금 피곤할 뿐이야. 그럼 일찍 들어가 쉬어. 아라이탐이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야. 별다른 일 없으면 가봐. 그리고 시라즈에게 숨겨진 동료가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날 찾도록 해. 알겠어. 너도 몸 조심해. 그럼 어서 아라이탐에게 가보자.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된 것 같으니 이제 돌아가야겠어. 더 빨리 처리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렸군. 표정을 보아하니 아직 궁금한 게 남아있나 보지? 호기심이 많은 건 좋은 일이지만 지금은 퇴근 시간이라 대답해 줄 수 없어. 어이, 우리는 네 직장 동료가 아니잖아. 설마 대답해 주기 싫어서 핑계를 댄 거라고는 생각 안 해봤어? 핑계라니. 안 돼. 그 집단의식이랑 진화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자세히 설명해줘. 말해주기 전까진 갈 생각하지 말라고. 그럼 이만. 거기서! 됐지? 그 모습을 보니 떠오르는 사람이 좀 있군. 말 돌릴 생각하지 마! 처음부터 설명하자니 번거롭기도 하고 서서 토론하고 싶지도 않아. 이렇게 하자. 날 따라와. 에? 어디로 가는 건데? 가보면 알아. 여긴 네 집이잖아? 맞아. 우리를 집에 초대를 하다니. 아, 갑자기 왜 이렇게 친절해진 거야? 돌아왔구나. 어서 브로마이드가 삐뚤어졌는지 확인 좀. 어? 이 사람들은 누구야? 뭘 그렇게 놀래? 딱 봐도 손님이잖아. 너희들 설마 아카데미의 사람은 아니겠지? 어디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 넌 그때 그 사람이잖아! 날 어떻게 아는 거지? 큰일이네. 사람들이 내가 여기서 사는 걸 알아버린 건 아니겠지? 왜? 이제 와서 부끄러워하는 거야? 너희는 룸메이트 사이 아닌가? 맞아 맞아. 그냥 알고만 있어. 절대 어디 가서 말하면 안 돼. 절대로. 집단과 잠재의식에 관한 책을 가져올 테니 일단 이야기들 나누고 있어. 뭐? 이봐! 이봐! 우리를 던져두고 그냥 가버리면 어떻게 알아, 이텀? 좀 실례되는 말이긴 하지만 너희들 설마 아라이탐이 고용한 가짜 친구는 아니겠지? 왜?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닌가 보네. 친구를 한 번도 집으로 데리고 온 적이 없어서 조금 놀란 것뿐이야. 녀석의 성격은 너희도 잘 알잖아. 친구 사이는 아닌데. 그러니까
친구였지만 지금은 아니야. 응? 너무 신경 쓰지 마. 난 카베라고 해. 이런 상황에서 만나게 되어 유감이네. 아무튼 내가 여기 산다는 건 절대 말해서는 안 돼. 말 못할 사정이 있나 보네. 그럼 입막음 비용을 받아도 되겠지? 그런 말을 하다니. 역시 너희는 아라이탐의 친구구나. 왜? 당연한 거잖아. 네가 직접 약점을 말했으면서. 그렇다고 그 녀석처럼 날 대하면 안 되지. 거실이 시끄러운 걸 보아하니 죽이 잘 맞나 보네. 네 친구는 네가 접대하라고. 책은 여기에 둘게. 어지러워. 내용이 너무 복잡하잖아. 그냥 바로 물어보자. 어디 보자. 먼저 집단의식의 약점은 어떻게 파악한 거야? 1년 전에 대현자는 실화제의 논문을 심사하다 내 의견을 물어본 적 있어. 그때 난 두 가지 이유로 반대했지. 첫 번째 이유는 알다시피 그는 인간의 진화에 대해 연구를 했고 그건 아카데미아의 금칙을 저촉했어. 두 번째 이유는 연구 방향은 극단적인데 방법은 또 너무 보수적이었기 때문이야. 잠깐, 그게 보수적인 거라고? 그렇게 큰 실험실을 만들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끌어들인 데다 널 제거하려고까지 했는데. 집단의식을 안정시키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는데 그건 바로 참가자의 본성을 지워버리는 거야. 생각을 메인의식에 집중시키고 집단의 다른 참가자를 도구로 사용하는 게 집단의식에 최적화된 모델이지. 너무 극단적인 방법이잖아. 설마 너 정말 그렇게 할 생각은 아니겠지? 난 이론을 말했을 뿐 실아즈가 정말 그렇게 했어도 흥미없었을 거야. 그 어떠한 존재라도 단숨에 진화할 수는 없어. 본성을 잃어버리면 인간이라고 할 수조차 없지. 그게 바로 인류의 진화에 관여하는 것에 관한 연구를 금지하는 이유야. 대부분의 연구는 결국 진화와 배치되기 마련이지. 이제 좀 알 것 같아. 하, 그 말이 네 입에서 나오다니 정말 신기하네. 본성이 없다고 인간이 아니라면 인간미 없는 넌 한 10년 뒤에는 다른 종족으로 진화해 있겠구나. 그럼 넌 멍청한 버섯몬으로 퇴화해야 하는 게 아닐까? 퇴화해도 난 정이 많고 의리를 지키는 버섯몬일 거야. 아, 미안. 일부러 너희 대화를 끊으려 한 건 아니었어. 그래서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거야? 그렇다고 봐야지. 이상한 학자가 사람을 이끌고 우리를 노렸거든. 너희를 노렸다니 괜찮은 거야? 그렇구나. 뭐 인생은 늘 그렇지. 오늘 외출을 안 했다면 그런 골치 아픈 일을 마주치지도 않았을 텐데, 안 그래? 차라리 집에서 청소나 도와주지 그랬어. 저기 저 정리 안 된 책들 좀 봐. 안 보는 책은 밖에 늘어놓지 좀 말라고. 이 어색한 분위기 어떻게 할 거야? 설마 자신의 입담이 좋다고 착각한 건 아니겠지? 넌 그런 말할 자격이 없을 텐데. 그나저나 정말 괜찮은 거 맞아? 물론이지. 지금 네가 손보고 있는 그 브로마이드보다는 훨씬 더 좋은 상태야. 너? 정말 아무것도 모르면서 내 장식을 폄하하지 마. 둘 중 누가 더 문제인지 모르겠네. 적당히 이야기를 끝내고 나가자. 귓속말을 너무 크게 하는 거 아니야? 질문 더 있어? 아, 맞다! 학자들이 용서를 빌고 싶다고 했어. 난 그들을 원망한 적 없어. 정확히 말해서 그들이 날 어떻게 생각하든 관심 없지. 어떻게 보면 그들은 시라즈에게 속은 거니까 풍기관도 그 점을 감안할 거야. 그리고 일리아스가 간다르바 성곽에서 진실을 말하려고 했는데 용기가 나지 않았대. 그래서 너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했어. 아무래도 좋아. 난 그가 나서서 진실을 밝힐 거라고 생각해 본 적 없거든. 그는 불의를 고발할 정도로 용감한 사람이지만 용감한 사람이 나서기만을 기대하는 건 약자의 마인드지. 저녁 식사 시간까지 10분 정도 남았으니
마지막 질문을 받을게. 난 더 이상 물어볼 게 없는데, 넌? 나도 그게 궁금해. 넌 흥미를 느껴서 풍기관과 같이 조사한 거잖아. 하지만 정작 시라즈와 그의 실험에 대해서 별 흥미를 보이지 않았어. 난 그에게 전혀 관심 없어. 그저 많은 사람들이 집단의식을 원했다는 것에 대해 흥미를 가졌을 뿐이야. 이제는 그 이유를 알 것 같아. 맞아. 현재가 실각하고 허공장치가 멈춘 게 아카데미아 분위기에 영향을 줬거든. 시라즈의 실험은 허가받지 않았어도 많은 사람을 끌어모았지. 확실히 요즘 프로젝트가 부족한가 봐. 난 현자 대행으로서 해결 방법을 찾아볼 거야. 그리고 일리아스도 신경 써야 할 것 같아. 내부 고발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되겠지. 그렇구나. 생각보다 착실하게 일하고 있는걸? 최소한의 일을 하고 있다고 봐야지. 사표가 수리되기 전까진 이 귀찮은 일을 처리할 생각이거든. 잠깐! 사표? 난 아카데미아에 사표를 제출했어. 이제 곧 현자대행에서 물러나 서기관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그나저나 시라즈는 정말 운 없는 녀석이군. 며칠만 더 참았어도 내가 사임했을 텐데 말이야. 그럼 뭔 짓을 해도 내가 개입하지 않았겠지. 물론 그 불안정한 모델은 내가 아니었다고 해도 언젠간 무너졌겠지만. 근데 왜 사표를 낸 거야? 난 현자가 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거든. 아카데미아는 이미 규칙에 따라 각 학파에서 현자를 선발하고 있어. 다만 과정이 조금 오래 걸릴 뿐이지. 그리고 현자 대행을 오래 하다 보면 정식 현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 그럼 귀찮아질 거고 난 내 인생을 거기에 낭비하고 싶지 않아. 뚜렷한 건 중요하지. 자,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너희들도 어서 저녁 식사를 하러 가봐. 그렇게 말하니 배가 고픈 것 같네. 그럼 나중에 또 봐. 우리도 어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잘 가. 시라즈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 너희 기수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 기억에 남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으니 기억 못하는 게 정상이야. 아카데미아는 걸핏하면 천재니 기인이니 이상한 타이틀이나 지위를 씌우고 학자를 부려먹잖아. 난 그 점이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아카데미아가 너에게 현자 대행 자리를 맡긴 건 잘못된 판단이야. 그래도 네가 자신의 분수를 잘 알아서 다행이네. 아카데미아가 미치지만 않았다면 내가 너보다 더 현재에 어울린다는 걸 알겠지. 사람들에게 네 현자 생활이 저 브로마이드처럼 위태롭다는 걸 자랑하려고? 곧 사임할 녀석이 못하는 말이 없네. 조만간 서류 정리하는 삶으로 돌아가게 생겼으면서. 하지만 봉급은 그대로니 아무 문제 없어. 뭐? 어째서? 게다가 난 건축 디자이너처럼 힘들게 의뢰인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지. 너, 이 자식! 역시 거실 청소 따위 해주는 게 아니었어. 나도 설계도 그리느라 바쁘거든? 밀린 월세 내는 거 잊지 말고 그걸로 가구를 좀 살까 생각 중이거든. 뭐? 너 지금 일부러 날 열받게 하려는 거지? 네 장식은 미적 감각이 전혀 없잖아. 영혼 없는 목각을 집에 두는 이유가 대체 뭔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이봐, 늘 자신의 장점을 남의 단점이랑 비교하는 것은 일종의 회피나 다름없잖아? 속물적인 가치 말고 더 고상한 것으로 비교해보자고. 네가 나보다 우위에 있는 게 뭔지 전혀 떠오르지 않는걸. 혹시 넌 떠오르는 게 있어? 예술성 있잖아. 넌 실내 인테리어에 전혀 소질이 없어. 내 동행 없이는 가구 사는 거 금지야. 설마 동행을 빌미로 술을 얻어 마시려는 건 아니겠지? 물론이지. 술을 얻어 마셔봤자 내게 진 빚만 늘어날 텐데. 일종의 대출이나 마찬가지잖아.
네가 선심 써서 빚을 면제해준다는 선택지는 없는 거야? 남의 모래를 빌리면서 빚이 없는 척하는 건 남의 집에 얹혀 사는 것만큼 우스꽝스러운 일이지. 언젠간 다른 사람들한테 들킬 거야. 그나저나 오늘 온 녀석들이 떠벌리지는 않겠지? 비밀을 지켜달라고 꼭 좀 전해줘. 내 생각엔 이미 들켰을 거니까 숨기려고 하지 마. 네 하찮은 주량을 감안하면 진작에 술집에서 술김에 다 털어놓았을 거야. 에이,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